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 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곡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거예요? 지금 보여주신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하셨는데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또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라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용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시,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그 지름이. 네.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대로 이런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거 붙이다면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없죠.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아,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여기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끔찍한 인간들.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네.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명을 받은,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창출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릴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 기구를 만들어.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릴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요. 장기까지 다 익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네.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입을 통해서 나오나요? 아, 정답. 네? 아. 정답. 네. 이 입에 아, 뚫려있는 거. 여기에 나팔이 들어가요. 아, 진짜. 네. 진짜. 나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한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아,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야 흡족해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예. 네.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와.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루스 안에서 황소 안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사람? 연인.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럼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네.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옵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맞서 싸운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호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호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은 유클리드가 썼던 기하학 원론이란 책이에요. 이 책 다 보셨죠? 예? 예, 제가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웃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리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하학 원론에서 배우셨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 같죠?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우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무려 수학 시간에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쓰여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처음에 정의가 나와요. 정의. 정의란 것은 이름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재우는 무언 무엇이다,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 김재우지? 다른 가능성은 없었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래서 정의는 여러분이 시비 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리라는 게 나오는데 어렵죠, 단어가. 공리. 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 가운데 참이라고 정의한 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의니까 시비 걸 수 없어요. 이게 왜 참이야? 말도 안 돼요. 참으로 하자는데. 자, 이 책은 정말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상 공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리로부터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공리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y는 x3승 더하기 2x제곱 빼기 x 더하기 3 뭐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 어떡하죠? 줄을 바꿔서
equal. 또 뭐라고 쓰죠? 또 줄 바꿔서 equal. 자, 점점점점 이 길이가 줄어들어야 마음이 놓이죠. 쭉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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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 맨 마지막에 가면 1 아니면 0이잖아. 그렇죠? 가끔 마이너스 1도 있어요. 네. 자, 따라서 동어 반복을 한다는 뜻은 공리가 처음에 참이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은 자동으로 전부 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책을 쓰는데 단 한 줄도 틀리지 않는 책을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이 언제나 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 처음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쓴 거를 다 반복할 테니까.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첫 번째 문장은 제 생각에는 수학이지만 대단히 심오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다고요? 물론 이제 유클리드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상상해볼 뿐이지만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유클리드가 고민했을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점을 정의해야 되는데 점은 크기가 없거든요. 크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죠? 자, 부분이 없다. 사실 부분이 없다는 저 문장은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사용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의 근원은 17개 기본 입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본 입자들의 특성은 쪼개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쪼개어지지 않는다. 쿼크, 전자, 광자 이런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왜 안 쪼개질까? 왜냐하면 쪼개어질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문장이야말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문장이죠. 상당히 심오한 문장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수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데카르트는 수학에서도 역시 불멸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데카르트를 위대한 수학자라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데카르트가 수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데에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군 생활을 할 때 막사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그 막사 위에 천정에 파리가 한 마리 웽 날아다니고 있었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의외로 파리에 몰입하게 됩니다. 저 파리가 어디로 이동할까 하다가 한동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기도 하고 파리가 막 기도도 하잖아요. 파리의 많은 습성을 알게 되는데 파리의 위치를 기술하는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계속 파리의 어떤 공간적 움직임을 보다가 불현듯 뭔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그 아름다운 데카르트의 수학적 결과물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건 진짜 아름답죠? 저 뭐예요? 왜 이렇게 술렁거리는 느낌이죠? 좌표계, 좌표계, 좌표계. 좌표계. 공간상의 하나의 점을 X, Y, Z라는 세 개의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저것이 8이라면 8이를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전히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중요성을 항상 무언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면은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의 역사는 크게 동양과 서양의 두 역사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서양의 수학이라는 것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기하학을 열심히 연구했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실용적인 데 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렇게 완벽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언가 진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즉, 서양에서 무언가 완벽하다, 무언가 진리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이런 기하학적 도형과 대응이 돼야 합니다. 무언가 완벽한 우주의 구조는 바로 수학과 1대1로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동양의 수학은 제가 동양이라 그랬지만 정확히는 인도를 말해요. 인도와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하는 거죠. 수학이 바로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놀다 보면은 0이 금방 나와요. 그다음에 숫자가 뭔지 모를 때 그 숫자를 찾는 법도 찾아내게 되죠. X라는 건데요. 바로 미지수 X와 방정식이죠. 아, 서서히 이제 여러분의 그 수학에 대한 기억이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할 텐데요. 자, 이제 돌아갈게요. 데카르트가 왜 중요한 일을 한 것이냐면은 바로 이 기하학과 대수학이라는 두 종류의 수학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하학 도형을 대수학 숫자와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숫자로 쓸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계에 나오는 저 점 x, y, z는 기하학적 모든 도형들은 결국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을 모으면 선이 되고 선을 모으면 면이 되고 면을 모으면 부피가 되잖아요. 즉 모든 기하학적 도형들은 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숫자로 쓸 수 있다면 모든 도형을 다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이 좌표계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식으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물리학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주를 기술할 수 있는 기본 어떤 방법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디어 물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결국 점들을 아는 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우주 자체도 점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혹은 게임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밤새워서 게임을 해본 그런 사람들만이 아는 공통의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밤을 새고 게임을 하다가 보면 해가 뜰 때쯤 되는 거죠. 한 5시쯤 되면 나와 게임이 한 몸이 되는 무라일체의 사상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쯤 되면 그 게임에서 막 폭탄 날아오잖아요. 그럼 피하고 그래요. 피하고. 진짜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게임 속의 세상이 꼭 진짜 같아 보여서 그래요. 하나의 존재할 것 같은 우주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첫 번째 할 일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유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닛들을 먼저 정의해줘야 돼요. 정의. 두 번째 할 일은 아까 저희가 이 움직일 때 화면을 봤지만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주가 될 텐데.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유닛을 움직이게 하려면 유닛에다가 점 하나 찍어요. 저기 로켓 같은 우주선인가요? 점 하나 찍고요. 점 하나 찍는 순간 저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이건 지금 스크린이기 때문에 X, Y 두 개의 좌표면 충분합니다. 두 개의 좌표란 얘기는 X의 어떤 숫자, Y의 어떤 숫자, 두 개의 숫자란 뜻이에요. 그 숫자가 바뀌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닛이 있고 그것들의 좌표를 숫자로 쓸 수 있다면 하나의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세상에 적용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존재하시죠?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증명해본 적 없습니다. 아직 성공한 적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여러분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존재하는 어떤 것들인데 이젠 여러분들이 유닛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점 하나 찍어요. 다 점 하나씩 찍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점의 위치가 바뀔 텐데 X, Y, Z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들을 다 모으면 돼요. 물론 이 방 안에는 여러분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 뭐 스크린도 있고 다 점 찍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자, 이 방이 끝났으면 밖에 나갑니다. 서울 시내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다 점 찍어요. 우리 지구 다 점 찍어요. 나가서 태양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점 다 찍고 그것들의 움직임을 다 숫자로 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데이터일 텐데 그 거대한 데이터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컴퓨터가 있다고 한 다음에 거기 집어넣어 보죠. 그리고서 이 프로그램처럼 돌려봐요. 그러면 그 컴퓨터 속의 세상과 이 실제 세상이 얼마나 다를까? 똑같진 않겠죠, 설마?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차이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점 찍어요. 또 집어넣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이 컴퓨터 속의 세상이 실제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물리학의 세계에 오신 겁니다.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군인 하나가 무전기로 좌표를 막 부르면 날아가는 비행기가 거기다 미사일을 딱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잖아요. 그것도 그럼 데카르트의 그렇죠. 모든 좌표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데카르트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반말은 라면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게임,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매뉴얼이죠. 어떤 규칙에 따라 또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지갑을 등속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멈추죠. 일단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는 도대체 왜 등속 운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떤 우주의 본질, 우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자,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이 스튜디오 쓸데없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다 드러내야죠?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지구가 쓸데없어요. 지구 정도는 없애버려야죠.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얘기하는데 지구 아니면 태양계 정도는 싹 밀어버리고 빈 공간이 남았죠?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살짝 밀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이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점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 이제 어려운 말로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로써 이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온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자, 이제 바로 뉴턴이 쓴 책이죠.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그 법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 쓰여지고 50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데카르트의 책을 당연히 뉴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읽었을 거고요. 세상의 철학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라. 아마 그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가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수학적 방법으로 물리법칙을 기술하는 책을 쓸 때 정확히 데카르트가 하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뉴턴은 실제 세 개의 공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운동법칙, 뉴턴의 제2운동법칙, 제3운동법칙. 이젠 법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법칙이라면, 이것이 정말 공리라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물리를 믿는 이유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미래의 위치를 여러분이 숫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수학적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하는지를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떤 학문 분야가 수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그 학문 분야는 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인류가
고대 그리스 이래 우주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은 가장 성공적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아, 와, 여럿 죽이고 돌아왔어, 10대가. 진짜네. 기원전 10대는 전쟁을 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지금 10대는 그렇지가 않고 난 무서워요, 뭐 그런 얘기 나온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영웅들의 모습을 본다면 엄청난 그런 전운과 거기에 따르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나이가 20세가 안 되었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이연되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광활하고 그 다음에 야성적인 형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안전한 삶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긴장감도 좀 덜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좀 극단적인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 얘기죠. 여기는 남자아이가 7살이 되면 집에서 나와서 국가의 공공교육장에 들어가야 됐대요. 거기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 동안 배웠던 게 투창, 검술, 승마 이런 잔뜩 배웠고요. 16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의 3끼 중에서 2끼를 알아서 해결해야 됐대요. 각종 수렵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된 것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내가 일정 이상의 어떤 성취를 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이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시민이 되어서 시민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살부터 30살까지 이제 성인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지만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7살부터 나와서 30살까지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30세의 스파르타인과 너무 극단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고민의 어떤 종류나 거기 따르는 어떤 체감이라는 것은 참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전에 문헌들을 읽으셨을 때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치열함이라는 것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더 훨씬 힘들게 사셨고 우리가 편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삶의 무게라는 게 다극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무게와 이 무게가 동등비교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강박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약간 연령이 높으신 분은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있죠. 올해가 몇 년이지? 그거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헷갈리시는 건 뭐냐 하면 달, 일은 거의 잊으시고 그 다음에 요일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뭐 토요일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지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새록새록함이라는 것들 좀 경감되는 것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상준님은 지금 본인이 대략 몇 살 정도라고 인지하고 계세요? 저는 45살 이후로 나이 세는 걸 잊었어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사실 물어보면은 저는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아침 몇 살이에요? 라고. 준비할 시간도 안 되시고 진짜 한번 배워야 돼요. 어려워. 여기에 나오고 계신 패널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젊은 나이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세대와 같이 계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나이 계산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때 뉴스에서 유행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나의 나이 곱하기 0.8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엄청나게 뭐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주로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술자리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몇 살이지만 지금 나이 계산법을 한다면 이렇다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상준 씨는 아까 이 나이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말씀하셨던 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45.6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서경석 씨는 이 나이 계산법이라면 몇 살이 되시는 거죠? 정확히 40. 철수현 씨? 저는 37살이에요. 아, 네. 저 28살. 좋겠다. 네. 저도 32살. 네, 이렇게. 그래서 받았던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나 인지와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런 계산법이 왜 나오게 된 거냐에 대한 어떤 로직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총인구 중에서
85세 이상인 인구분포가 있거든요. 이 인구분포가 50년 전에 68세 이상 인구 비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류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비율이 일정히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68세는 현재 85세에다가 0.8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현대 나이는 말이야 0.8을 곱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들으면 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 나이로 했을 때 두 살을 깎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60세는 48세, 그 다음에 70세는 56세, 그리고 80세 같은 경우에는 88이 64니까 64세가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너무 기뻐지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러함일 정도로 우리의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 활동성도 커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8은 뭐 매직 넘버로 곱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수명이 길어질 분들한테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뭐 140살 이상의 세월을 살 수 있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뭐 0.6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복지, 문화와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생애 주기에 있어서의 나의 노쇠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활발함에 대한 부분들을 저해하거나 증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패턴 중에서 본인의 노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감된다 볼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길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급함이 좀 덜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일자는 이거였단 말이죠. 빨리 뭘 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 단계별로 꼭 해야 될 어떤 태스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기를 놓치면 그야말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내 안에 남는 것 같고 그 조급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압박이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고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의 여유를 이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닌가라고 선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여러 사회의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스테이지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중년이라는 어떤 나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7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면 중년은 몇 살일까요? 여쭤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30대 분들은 40대. 40대는 50대라고 그랬고요. 50대는 60대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적어도 난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상대에게는 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었는데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송가인 씨 팬클럽이었어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팬카페 글 하나였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호소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분들 다 모이세요. 대상은 누구냐면 50대 후반. 이렇게 적시하신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 우리가 가진 건 시간과 돈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궐기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멜땡 가입해서 빨리 우리 송가인 씨 음악 열심히 들어서 스트리밍 횟수 늘리자고. 이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던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 50대 후반 청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라고 불리웠던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팬덤 문화 이쪽에 빠르게 들어오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손분들이 무슨 팬클럽 활동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혼냈던 이분들입니다. 대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막 분홍색 옷 입으시고 지방 공연 가시고 가서 막 몇 시간씩 댄스 하시고 굿즈 만들어서 막 서로 나누고 막 이러고 계세요. 더 무서운 건 자금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밥차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아, 우리가 예전보다 더 젊게 살고 있구나. 그다음에 문화의 어떤 수용이라는 것들이 예전처럼 세대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고요. 그건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예전처럼 그 스테이지에 이런 일을 하세요. 뭐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였죠. 나이가 드신 분들끼리 계신 곳에 가서 그분들끼리 함께 지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적으로 즐기시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동영상 당은 댓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60대 청년인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거였습니다. 본인은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질 것 같다. 넓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스테이지를
계속 부각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의 어떤 변화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옛날 분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었냐면 그때 꼰대 테스트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보시면서 다 이렇게 자괴감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상주님도 다른 패널 분들도 네, 너무 놀랬죠. 내가 꼰대란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라떼라는 말로 바뀌었죠.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똑같이 지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 이분들과의 어떤 시간적, 문화적 격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흉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각성시키는 작업들로서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냐면 뭔가 나 새로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골프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테니스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 뭐 드론 자격증부터 코딩에 새로운 것들을 엄청 시도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학원 가야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린 학년기에 젊은 잘하는 분들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내 패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대리님 예, 야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이유가 학원 가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업무 끝난 다음에 본인이 배우고 싶은 취향이나 취미나 업무 능력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7시에 시작하는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야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야근이 싫은 이유가 사생활에 대한 존중 이것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말고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도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저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뭐 와인을요. 저는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뭐 공예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시작이 막 나와지고 있단 말이죠.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용기와 시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새로 시작한 일들이 이전에 들었던 어른다움에 대한 것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의 새로운 정의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나 진짜 어른 맞아? 이런 자문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나이엔 이거 해야지 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예, 명절에 모이면 하는 공격들. 아. 그러니까 중고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거 나오고 고등학생 올라가면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아.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취직 준비는 됐니? 취직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하니? 결혼했다고 그러면 애이냐고 애이 때냐고 그러면 둘째 안 낳냐고 맞아. 둘째 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있죠. 걔는 공부 잘하니 뭐 이거 계속 돌고 있는 거 영원히 도돌이표 도돌이표 그러니까 난 너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알고 있다면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는 게 이 나이 때는 이걸 해야 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나이 때 뭐든지 할 수 있어 에 대한 강박을 없앤 나의 그야말로 오픈 마인드 이게 가능한 거냐에 대한 것들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용기를 얻고 그만큼의 독려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느냐 남의 스케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때 뭘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나의 인생의 스케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기만의 패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도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83년생 분들이에요. 83년생이 이제 저희 데이터에 늘 나오는 게 5의 배수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30에 40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65세 75세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손가락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이렇게 5의 배수로 플래닝하는 게 보이거든요. 또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그거였죠. 뭐 20에는 이걸 해야 되고 30에는 뭐 뜻을 세워야 되고 이런 내용들 40에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는데 83년생을 본다면 우리의 나이가 40이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이런 게 보여요. 역사상 최초로 올해 40살이 된 남성 중에서 40% 정도가 비혼 상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이 통과 의례처럼 전원이 다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너그러움
우리의 수용성이 넓어지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아,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형식으로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 같은 어른이라는 정의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강박 같은 부분들이 해체되어진다면 또 어른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내가 어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그 패널분들과 함께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빠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른 얘기를 하다 보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는 어른이라는 그런 표현상에서 연관성이 크게 보이는데 아빠는 거기에 순이 없었어요. 그때 계셨던 남인석 씨, 설경석 씨, 그다음에 지난주 서현님 같은 분들이 전부 다 거의 울었죠.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라고 하잖아? 저건 충격이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는 힘들구나. 왜 힘들까에 대한 부분을 막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산업사회의 그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1970년대부터 한국이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직주근접이란 말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큰 그런 좀 불균형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방식의 어떤 농업시대라든지 그때는 그 집과 일터가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일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고 교류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한 어떤 공장, 사무실 이런 식으로 출퇴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총력전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진 아빠가 가정에서의 어떤 유대가 옅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존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좀 흩어지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함께 나눴던 것이 좀 페이소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아빠가 어른에 안 들어있군요. 이 얘기는 뭐 아빠가 어른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지만큼의 총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아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엄청 바뀌었어요. 이게 어른의 연관어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히 변화하는 걸 보면 지금 남편과 아빠가 이제 드디어 순위 안에 올라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런 이야기에 사실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였어요. 아빠는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기 좀 어려운 분. 그다음에 가족과의 유대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 자체가 서툰 분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것 때문에 우린 되게 슬퍼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가 양성의 고용의 어떤 이런 기회가 좀 더 균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 두 번째는 그만큼 인식이 있는 분들이 가정 내에서 우리 간에 상호적으로 도와주는 내용들, 그다음에 보육과 육아에 대한 부분들 함께하는 내용들이 커진 것들. 우리 삶에서 일과 삶의 밸런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압력이 행사되어지고 있죠. 뭐 주 5일제, 그다음에 또 52시간제,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의 효율화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가정에서의 아빠의 어떤 시간을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진 것도 1번 있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입니다. 그 사이가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가정의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 유대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관습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정상화가 도모되기 시작했구나. 그다음에 팬데믹이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사실상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일깨워준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변화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확장해서 그럼 남편이라는 키워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남편은 집안일을 함께 하는 남편. 제가 그 사람입니다. 좋은 남편은 계속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남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팬데믹이 있는 동안에 다 보니까 그동안에 밥은 본인이 하고 쓰레기도 자기가 버리고 이렇게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좋은 남편이란 계속 달라지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뀐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좋은 남편에 대한 데이터를 뽑은 게 있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친구 같은 아빠의 요리를 좋아하고 집안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좋은 남편의 어떤 이미지로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위를 보면 예전 방식으로 본다면 좀 더 다채로운 것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재미라는 말이 나오고요. 재미.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진심을 다해야 되고요. 눈치를 있어야 되고요. 맞아, 눈치. 눈치. 눈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력해야 되고요. 노력. 마지막에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 있어야지. 센스. 예전에 한국에서 원하던 건 뭐였냐면 가정의 중심으로서 부양의 책무를 다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전에 아빠에게 가해지던 텐션이 좀 더 다채로워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 데이터 속에서 박하선 님의 남편인 유수영 씨가 굉장히 좋은 남편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아이를 잘 돌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시는 집안일이나 요리라는 것이 능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급조된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고 하나의 롤모델로서 인식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이유가 이분은 뭐 육아를 담당하시고 이분은 어떤 생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아니라 양성 전부 다 각자가 커리어에 대한 기회를 얻고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면 가세 분담, 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동 책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공론을 넘어서 하나의 규칙이 된 것이고요. 일원으로서 평등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그를 기반으로 본인을 바꿔나가는 사람 자체가 좋은 남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그냥 같이 나눈 내용들이 그대로 데이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컨시퀀스가 뭐냐면요. 남성의 육아휴직자의 비율이에요. 아직도 멀었죠.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비율이 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성분께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나이가 드신 예전 완고한 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책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직장에서의 총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아니요, 다녀오세요. 그다음에 부럽네요. 이미 컸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안 되니 이번 기회 잘 보세요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과 7년 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느리게 바뀌는 것 같아도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이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좋은 남편의 연관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상위에 들어가는 것과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아빠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도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기본이에요. 요리가 확실히 크네요. 집안일.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뭐냐면 신뢰감을 줘야 되고 나의 자존감을 키워올릴 수 있고 본인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살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능숙하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사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전의 방식에 이제 한성에 대한 좀 치우친 것이 아니라 양성에 대한 고른 형태의 변화로 갔다고 볼 수 있고요. 떨어지는 게 뭐냐면 효자 떨어지고 있고요. 효자. 부인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꾼, 상남자 이런 데 이런 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꾼.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랑꾼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문어적 표현이긴 한데 이런 건 얘기입니다. 아유, 내가 좋아하잖아. 믿고 따라와. 말만. 아. 말로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아. 이런 얘기들.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블러핑 같은 거예요. 내가 말로만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실천은 그렇지 않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있는데 애교는 왜 하락하는 거죠? 애교는 괜찮지 않아요? 애교. 그래서 질문 하나 있는데 애교는 왜 하락하는 거죠? 애교는 괜찮지 않아요? 애교. 때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청소기를 한 번 더 돌려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설거지하라 이거예요. 그럴 시간에 설거지를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맥락을 보시면 키워드 속에 들어있는 표현의 쓰임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바로 나오죠. 애교나 떨지 말고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관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